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자녀 채용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고용 세습 타파를 강조했습니다. 국가 채무 관리의 중요성과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마약 단속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한상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노조 고용 세습 타파를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 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 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단체 협약의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입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처음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난 점을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